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패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자가 낙선했지만 강서 발전을 위해 당이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며 총리의 해임, 법무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